네 2월 15일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다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힘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온다고 좀 느껴지는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장이 열리자마자 긴도지 캔들을 달고 세력들이 이 개미들을 계속 털어내고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이 매수자들의 심리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도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소통방 분들에게는 이러한 단기 변동성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대응은 소통방에서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답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절대 매도를 하셔서 더 크게 볼수 있는 수익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는 좀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매도를 하시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소리를 듣게 된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이 CCS, 성한, 덕성, 파워로직스 다 급등이 나왔는데 왜이 초전도체 대장인 이 신성 델타테크 주가는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까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단계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이고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투경 공시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이 신성 델타 테크는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끝났고 이 물량들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력들이 원하면 주가를 가볍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셔서 더볼수 있는 수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되고 현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신성 델타 테크를 도대체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히든 주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이번 달은 설 연휴 이벤트로 소통방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 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명에게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12분이 신청하셔서 8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인수 합병 관련 히든 주 종목이고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서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빠르게 이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신성 델타테크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다시 한번 단기적인 조정을 주면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형성된 자리에서는 지난 고점이었던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이 매수자들의 심리상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는 경향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세력들도 지금 개인들을 털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2월 5일에는 올라가고, 그 다음날은 횡보. 그 다음 날은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은 횡보인데, 지금 보시면 올리고 횡보 패턴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패턴이 세력들이 쓰는 전형적인 개미털기 방식이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이미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끝난 종목이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한다는 걸꼭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휘말려서 매도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세력들이 억지로 개인들을 털어대는 이 변동성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절대 매도하시지 말고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분만 차익 실현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 신성 대. 질타테크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32,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을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죠? 30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30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 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제발 손실 좀 보시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의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 갈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월봉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럼 이 물량이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꼬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한 후에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 자세히 보시면. 윗꼬리 아래꼬리 도지 캔들까지 상당하고 다음 구간에서도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앞으로 이슈들은 꾸준하게 나올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된 종목이고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재료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이 구자천 대표가 최근에 1월 17일, 1월 18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이 2000주, 1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0주 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죠 지금 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됐고 테라퀀텀이 앞으로 이 흑연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브리핑할 거고 이 이슈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인기온도 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어낼 거예요. 큰 발견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흑연 관련 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초전도 관련해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서 초전도가 발견된 건 신성 델타테크에큰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 기술 관련해서 촉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촉진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재료가 형성이 된다 초전도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재료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은 이치입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뭐죠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매도는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 있다는 거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이 되면 정확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신성 델타테크 매매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이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이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경험을 제가 시켜 드릴 거고 신성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많은데 이거 우리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지 한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 주 종목 저한테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 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네, 거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